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트랙매트를 활용해서 화면 전환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스부터 한번 준비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을 한 세 장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음악 소스와 함께 몇 개 준비해 볼게요. 자, 사진으로부터 시퀀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뉴 아이템으로 끌고 오셔서 시퀀스가 구성이 됐고요. 좀 시간은 10초 정도 진행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R 해서 전체 시간은 10초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사진이 큰 사진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스케일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을 시작 위치, 자, 모션의 스케일에 가서요. 한 150% 정도 되는 것이 엔드로 가서, 즉 화살표 아래 가기에 뒷모습이 안 보이네요. 화살표 왼쪽 가기를 한 번 더 눌러서 100%로 크기가 작아지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큰 사진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요 위에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밑에 종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가 텍스트 요 형태를 넣어 주고요. 글자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넣기 컨트롤 T 아니면 뉴 아이템에서 타이틀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타이틀에는 이 종이 안에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합한 이런 적합한 글자의 레이아웃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 네모 안에다가 글자를 다 쓰겠습니다. 행간이라든가 리딩, 그리고 글꼴, 그리고 색상 이런 거를 맞춰 주십시오. 자, 글씨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타입 툴로 자, 글자를 하나 마저 썼고요. 배치를 아래쪽에다 놔보죠. 네, 이렇게 마음에 들게 글자를 썼습니다. 창을 닫아볼게요. 타이틀을 요 위에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마음에 드네요. 이때 종이는 좀 투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2에 있는 것은 오퍼시티를 좀 만져볼까요? 오퍼시티의 스톱워치를 끄고 50%이지 요 정도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요 두 개의 소스를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스트, 즉 둥지를 만들어라, 즉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모션을 줄 거예요. 아까는 스케일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이펙트 중에서요 베이직 3D라고 하는 걸 주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베이직. 베이직 3D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작 위치에 갔을 때 distance to image, 이게 바로 z값, depth를 말해주고 있고요. 음수가 될수록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크게 마이너스 한 50 정도, 조금 더 키워도 한 요 정도 하죠. 스톱워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end에 가서 화살표 하나 적게, 0 주게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아, 스케일이 작아질 때 글씨도 같이 이렇게 조절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모션에서 위치 좀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다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자, 플레이를 했더니 예쁘게 잘 갖춰지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위에다가 우리는 더스트라고 하는 좀 먼지 입자 지저분이한 그런 소스를 넣어 볼게요. 더스트 MP4 넣어주고요. 자, 그랬더니 시커매졌습니다. 자, 왜냐면 까만 화면에 먼지가 입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먼지 입자가 있죠. 요거는 오퍼시티를 펼치고 브랜드 모드, 합성 모드를 스크린을 줍니다. 스크린은요, 검은색은 밑에 투명해지고 밝은 부분만 아래 합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합성 모드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파티클 좀 한번 넣어볼까요? 파티클. 자, 넣었습니다. 파티클도 마찬가지로 오퍼시티를 펼치고 스크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이런 구름 모습입니다. 자, 클라우드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요, 트랙 매트로 쓸 거예요. 클라우드 소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름이, 흰색 구름이 점점 화면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비디오 원 트랙에 트랙 매트라고 하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트랙하고 검색하셔서 비디오 이펙트 킹잉에 트랙 매트 키를 비디오 원 트랙에 넣고요. 매트 시키고자 하는 트랙은 비디오 5 트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흰색 검은색이니까 매트 루마.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흰색 부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거운 흰색이 바깥쪽으로 나타나 있죠. 이럴 땐 리버스, 뒤집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이를 했더니만 점점점 스케일이 좀 작아지고 줌아웃이 되면서 먼지 입자와 파티클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요런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방금 만든 시퀀스 이름을 정확하게 0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요게 시퀀스고요. 이어서 해볼게요. 01 시퀀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 패널에서 합니다. 듀플리케이트, 복사. 자, 복사된 거는 02 시퀀스를 줄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네스트로 만들었던 것도 이름 관리 한번 해볼까요? 네스트 시퀀스로 하지 말고 타이틀 시퀀스라고 이름을 줄게요. 타이틀 시퀀스.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자, 복사된 건 타이틀 시퀀스 2번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2번. 자, 타이틀 시퀀스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갔더니만 밑에 깔려져 있는 종이 이미지죠. 그 다음에 타이틀 1이 있는데요. 타이틀 1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타이틀 수정창이 뜹니다. 이때 요 버튼입니다.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현재 타이틀을 기준으로 새 타이틀을 만들어라. 즉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클릭해서 타이틀 2 OK 만들었습니다. 자, 배경 보기를 눈을 끄고 텍스트를 좀 수정할게요. 텍스트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라 라는 글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창 닫고요. 자, 방금 만든 타이틀을 Alt 키를 눌러서 소스 교체. 그런데 점이 밑으로 내려갔네요. 텍스트를 조금 수정. 점. 자,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엔 타이틀 시퀀스 2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자, 타이틀 시퀀스 2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2번 시퀀스를 02 시퀀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때 사진 교체 Alt 키를 눌러서 비디오 1 트랙에 있는 사진 교체,
자, 그 다음에 네스트 시퀀스도 타이틀 1이 아니라 타이틀 2 시퀀스로 네스트 시퀀스도 교체.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이죠. 그리고 구름 모양이 클라우드가 이렇게 가생이로 나타나지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마음에 드네요. 자, 이때 나는 여기 비디오가 필요 없는데요 하면 Alt키를 눌러서 비디오 소스, Alt키를 눌러서 비디오 아니 오디오 소스들을 삭제하고요. 마찬가지로 01대에 있는 것도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Alt키를 누르지 않고 언링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링크.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소스만 별도로 선택할 수 있죠. 편하게 Alt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독립된 객체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 소스를 한번 배치해 볼 거예요. 1 시퀀스를 가지고 뉴 아이템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이름은 파이널이라고 한번 바꿔놔 볼게요. 자, 파이널 시퀀스에 왔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10초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8초 시간대에 가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낮추게 하고 싶어요. Alt키를 눌러서 여기 오퍼시티 라인을 클릭을 하셔서 Alt가 아니라 Ctrl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준 거는 마지막 키프레임을 낮춰주게 된다면 바로 이거죠. 오퍼시티에 키프레임이 생성되고 넥스트 키프레임이 생성돼서 0%가 된 겁니다. 즉 점점 투명도를 낮춰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트랜지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트랜지션 01 MP4라고 하는 영상은 잉크가 탁탁탁 번지는 이런 잉크 소스입니다. 이 잉크 소스를 비디오 2 트랙에 갖다 놓을게요. 자, 제가 이 소스는 그 더보기 부분, 그 설명 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십시오. 자, 이렇게 잉크가 나타나지고 있죠. 트랙 매트 해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를 비디오 1 트랙에 가져오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갔을 때 매트는 비디오 2와 매트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루마, 매트 루마로.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죠. 잉크가 나올 때마다 뒤에 있는 사진과 01 시퀀스가 나타나지는 이런 영상이네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8초 시간에 오퍼시티가 낮춰지도록 했거든요. 그 시간에 아까 듀플리케이트로 복사해놨던 이 시퀀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면 오퍼시티 투명도를 낮추는 작업과 트랜지션의 트랙 매트 작업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방금 만들었던 이 소스를 복사를 해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Alt키를 눌러서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소스는 지우고요. 자, 여기 있는 소스를 Alt키를 눌러서 위 트랙에 복사합니다. 자, 이제 대체해 볼까요? 1번 트랙에 1번 시퀀스를 2번 시퀀스로 대체해 Alt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도 2번 트랜지션으로 Alt키를 눌러서 대체해. 대신 비디오 3 트랙에 있는 트랙 매트는 트랙 매트 키를 비디오 4 트랙에 맞춰주는 거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잉크가 번지면서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구름 모양이 나오고 투명도가 약해질 때 다음 잉크가 번지면서 다음 시퀀스가 구름 모양과 함께 나타나지네요. 네, 이때 나는 이 시퀀스를 트랙 매트 형태로 할 게 아니라 구름을 그냥 흰 구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트랙의 트랙 매트는 끄고요. 위에 있는 구름을 모션을 오퍼시티를 펼쳤을 때 브랜드 모드, 합성 모드를 스크린을 준다면 하얀 구름이 그냥 여기 이렇게 예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3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쳐볼게요. 3 시퀀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이름은 03, 즉 2번을 복사해서 03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 시퀀스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이름은 타이틀 시퀀스 03이라고 주겠습니다. 타이틀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 들어왔을 때 타이틀 2를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바꿔야겠죠? 저는
오드리 헵번의 좋은 글로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을게요. 방금 만든, 아이고, 잘못했네요. 타이틀 2는, 요거는 타이틀 3이 됐어야 되는데, 왜냐면 타이틀 베이스드 요렇게 만들었어야 되죠. 타이틀 2를 다시 수정할게요.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그냥 수정을 해버렸었네요. 자, 2번과 3번을 다시 정확하게 보자면요. 타이틀 2에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라는 글이고요. 타이틀 3은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라는 글입니다. 자, 자, 이렇게 수정을 잘 했어요. 이번엔 타이틀 시퀀스 3에는 타이틀 3 텍스트를 Alt 키를 눌러서 교체. 자, 하겠습니다. 03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사진을 Alt 키를 눌러서 교체. 그리고 타이틀 시퀀스도 타이틀 시퀀스 3으로 교체. 전체 파이널 시퀀스에 와서 자 16초 요 시간에 왔을 때 요 두 세트를 Alt 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 그 다음 시퀀스의 대치 3 시퀀스를 Alt 키를 눌러서 시퀀스 교체. 트랜지션도 3번 트랜지션을 Alt 키를 눌러서 교체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봐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잉크 번지면서 나와지고 있고요. 먼지 입자와 파티클이 왔다 갔다 하고 구름 모양이죠. 잉크 번지면서 다음 트랜지션 시퀀스가 나타나지고 있고요. 잉크 번지면서 아 실수가 있었군요. 마지막 비디오 5 트랙에서는 매트를 비디오 6에 매트 처리하겠다. 요게 빠졌었네요.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오퍼시티 투명도가 낮춰지면서 다음 씬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아 이때요. 뭔가 버벅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트랙 매트도 하고 또 뭐 먼지 입자나 이런 것도 넣고 또 효과로 베이직 3D 효과라든가 Z-depth 효과죠. 그런 거를 줬는데 그게 미처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엔터를 눌러서 램프 리뷰를 진행한다면 현재 화면에서 실제로 영상으로 렌더를 넘기는 건 아니지만 화면 자체에서 렌더를 한번 넘겨서 효과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음악까지 넣어준다면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